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골프에 미칠 준비가 돼 있는 이병옥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들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한테 정말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드라이버 레슨을 좀 시리즈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부탁이 들어왔는데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드라이버 오늘은 드라이버 셋업 뭐 드라이버 백스윙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드라이버 했다가 좀 재밌는 내용 넣었다가 또 드라이버 내용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간간이 이어가되 중간중간에 범퍼를 넣는 그런 레슨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드라이버를 치는데 아 정말 방향성이 엉망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도 예전에 실시간 방송할 때 이유를 모르겠지만 좌우로 날리는 그런 공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그 어떻게 딱 한 포인트만 생각을 하면 일단 방향이 우측으로 확 밀리거나 좌측으로 확 잡아당겨지는 걸 우측으로 살살 밀리고 좌측으로 살살 당겨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정말 보통 스윙을 하나는 만들자라는 겁니다. 보통 스윙. 보통 스윙의 기준은 제가 생존 스윙이라고 해서 미니멈 스윙 있잖아요. 미니멀 스윙이라고 해서 딱 겨드랑이가 붙은 스윙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일단은 살 수는 있다. 제가 그랬어요. 드라이버인데 큰 욕심 안 내고 접고 접으면 살 수는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 스윙은 숏아이언을 치는데 가장 필요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드라이언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제가 중간 스윙, 보통 스윙은 딱 붙이는 상태에서 조금만 떼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붙였다가 떼는 형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크게 가는 스윙은 여러분의 몸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스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일단은 붙은 데에서 붙이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붙은 데에서 붙이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작은 스윙. 그리고 붙은 상태에서 조금 들면서 올라가는 스윙이 보통 스윙, 중간 크기 스윙. 붙은 상태에서 조금 들고 더 들었을 때가 큰 스윙. 그래서 롱아이언이라든지 유틸리티, 페어웨이 우드 드라이버를 치는 스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굉장히 격하게 꺾이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클럽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또는 클럽으로 모드 전환을 하지 않고 스윙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즉 드라이버는 자 우리 숏아이언 볼게요. 숏아이언 보면 숏아이언은 여기에서 그냥 겨드랑이가 붙은 생존 스윙 가장 작은 스윙 형태잖아요. 그리고 미드라이언은 여기에서 붙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 드라이버는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좀 더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이 길다란 클럽이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큰 트럭들을 혹시 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승용차는 핸들이 이만해요. 그런데 아이들 자동차는 핸들이 이만해요. 트럭은요 핸들이 이만해요. 왜냐하면 반경을 그런 식으로 잡아줘야 된대요. 그렇다고 그 큰 트럭들이 막 쫙 돌아가서 막 드리프트 치고 뭐 스포츠 대회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익스트림 스포츠에선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크게 돌잖아요. 이게 트레일러랑 같은 사이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 클럽이 내 손에 잡혔을 때는 아 얘는 회전 반경을 크게 쓰는 애야 라는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드라이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됩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들어가지고 이걸 눈 커지고 막 그러면서 치려고 하니까 이건 뭐 얘가 충분히 그 각도를 잡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휘둘러 버리니까 차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돌아줘야 되는 걸 핸들을 확 꺾어버리니까 차가 밀려서 원심력에 의해서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골프 스윙으로 따지면 우측으로 밀리거나 좌측으로 잡아당겨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팁을 드리면 드라이버는 일단 내가 평소에 했던 숏아이언보다 또는 미드라이언보다 스탠스가 넓어져야죠. 왜냐하면 트레일러니까. 넓게 쓰고 넓게 선 상태에서 마음가짐을 바로 이렇게 붙이는 스윙이 아니고 붙이고 조금 떼는 스윙이 아니고 붙이고 조금 뗐다가 더 올라가는 와이드한 스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미 스타트 때 좌우간 좀 넓게 든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세게 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막 내 몸이 막 이렇게 막 끌려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와이드하게
이런 형태로 이것도 사실은 좁게 쳤으면 왼쪽으로 팍 감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이드한 느낌이 되니까 속도는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스윙을 쫙 하니까. 그런데 거리를 보면 내가 힘 쓴 거에 비해서 멀리 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여기서 천천히 친 것 같지만 와이드하니까 밖에서 부는 태풍의 바람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과 밖에서 도는 친구가 분명히 달라요. 야,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라고 해서 막 세게만 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게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긴 클럽들은 빡! 머리 와이드하게 들어가지고 빡!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와이드하게 들어서 좀 넓게 간다는 느낌 정도면 돼요. 와이드하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 라인이 막 좀 촐랑대는 느낌이 없어요. 확 휜다거나 확 밀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여러분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막 말하면서 쳐야 되니까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스윙이 굉장히 좁아졌던 거예요. 드라이브를 치니까. 그러니까 치니까 막 말리고 막 밀리고 이런 이제 구질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했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드라이버를 들고 쇼다이언 크기로 치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서 쳐야 되니까.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터세 이런 건 뭐냐면 트레일러를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급격하게 돌릴 때 나는 사고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드라이버를 제가 셋업에서부터 백스윙, 뭐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파워 히팅하는 거, 스탠스, 그 다음에 셋업 할 때 좀 세우는 법, 숙이는 법, 다양한 그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라이버 시리즈를 진행을 할 텐데 정말 드라이버를 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해보십시오 라고 생각을 해서 레슨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잊지 마세요. 생존 스윙은 겨드랑이가 딱 붙는 스윙, 그리고 미드라이언 스윙은 이거보다 조금 큰 스윙, 그리고 드라이버는 더 올라가는 스윙, 반드시 한 번에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치면서 커질 때가 붙이면서 내려와서 굉장히 정확하게 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열심히 골프에 미쳤었네요. 감사합니다.